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동초사 제2기 5차 워크샵 프리뷰 강의입니다. 김성호 학생이 발표할 내용을 미리 해설합니다. 췌장질환 케이스죠. 73세 남자분 심하부 통증으로 왔습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자, 어떠신지요? 전파 스캔상이죠. 요거는 정상 저 췌장입니다. 요거는 질환입니다. 요번에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입니다. 테일 부분에 에코가 이상이 있죠. 요건 판크레아스 테일. 요거는 횡단상, 요거는 종단상이 되겠습니다. 종단상, 심하부 종단상이죠. 판크레아스의 에코가 에코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부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스무스한데 외부가 벌징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환자는 판크레아스 캔사,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췌장암은 저에코성 종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췌장의 판크레아스 캔사는 파이브로시스가 좀 많죠. 그러나 주위에 판크레아스 워낙 에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계가 좀 불분명하죠. CT상에서 여기 판크레아스 캔사입니다. 아, 전내 두 번째 72세 여자고 속이 답답하다로 오셨습니다. 심하부 횡단상이죠. 이 부분 여기에서 판크레아스 부분입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불규칙적인 제코 전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스토막이죠. 요거에 보이는 게 여기 스토막입니다. 스토막의 뒤쪽, 요 스토막이죠. 뒤쪽. 여기 앞두면 아올타, 인피리어 베나 카바, 버테브라 바디. 여기 대동맥 앞쪽에 병변이 보입니다. 이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에 캔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리악 트렁크죠. 셀리악 트렁크의 셀리악 트렁크입니다. 여기 그 혈관의 종괴가 췌장암이 그 혈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벽 주위에 저에코성 침륜과 혈관벽의 비위와 협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판크레아스 캔사에서 혈관을 인케이스먼트, 셀리악 트렁크를 인케이스먼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셀리악 트렁크죠. 예. 췌장암의 혈관 침범이죠. 셀리악 아올타에서 셀리악 트렁크로 인베이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종괴가 셀리악 액시스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예. 정상 칼라 도플라상이죠. 이렇게 앞서면 아올타 셀리악에서 스프레니 가트리 코먼 헤파티 가트리죠. 예. 예. 이런 인케이스먼트 된 침범된 CT 상입니다. 췌장암의 전파 속에는 주된 종양의 속에는 췌장 실질이 이제 종괴했을 때는 국소적인 저에코가 되고 그리고 췌장 실질이 종대가 되는 거죠. 암에서 팽창이 되고 췌장 변연이 불규칙하고 또는 돌출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췌간에서 종양이 생겨서 췌간을 그 덮어버리니까 막혀버리죠. 그래서 디스탈 쪽에 어퍼스트림 쪽에 판크레아스 닥트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췌장 주위에 혈관에 혈관을 침범해가 혈관에 이상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소견에는 CVD로 obstruction 하게 되면 간내 간의 단관이 확장이 되고 또 GVD도 distension 되고 또 판크레아스 캔사가 리버로 메타스테이스 갈 거고 주위에 림프절 메타스테이스나 아사이티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췌장암에서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 GB 확장이죠. 요 안에 보이는 게 GB 슬라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CBD입니다. 이건 포탈베인 라이트 헤파티가 되리. 판크레아스 캔사 때문에 CBD가 딜라테이션 되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이게 P 닥트고 요 밑에 보이는 것이 스프레닉 베인이 되겠습니다. 예. 판크레아스 바디의 캔사죠. Irregular hypoechoic mass rate,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에 있죠. 그리고 판크레아스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CBD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최장의 종계는 형태적으로 솔리드한 종계하고 시스틱 종계가 있습니다. 솔리드 종계는 췌장암, 여기에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췌간에서 생긴 판크레아드털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그 다음에 엔도크라인 튜머, 이 판크레아스의 랑간스 아일랜드에 생기는 내분비 종양. 그 다음에 만성 췌장염 중에서 종계를 형성하는 메스포민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솔리드 튜머입니다. 낭성 종양은 시로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장액성 난소도, 뮤시너 시스틱 네오플라스, 점액, 그렇게 낭종이 장액이냐, 점액이냐, 그 다음에 IPM맨, 간내 유두상 점액 종양, 인트라판크레아틱 뮤시너스 네오플라스미죠. 인트라판크레아틱 파필러리 뮤시너스 네오플라스미죠. 여기 이제 뮤신을 분비하는 종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크레아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특히 브랜치 타입에서는 시스틱 튜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SPT, 솔리드 슈도 파피를 튜머, 고형 가성 유두형 종양입니다. 이 종양은 작을 때는 솔리드 하지만 커지면 솔리드 앤드 시스틱, 나중에 많이 커지면 거의 시스틱 형태를 봅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판크레아 주스가 나와서 이것이 둘러싸여 생기는 슈도시스트가 있습니다. 내분비 이전은 아일렛 튜머죠. 여기 판크레아스고 이쪽은 스토막입니다. 스프레닉 빈 위쪽에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부분에 경계가 분명한 균일한 저액호성 종계고 60%에서 체부 또는 미부에 생기고 크기가 클 때는 석회화 또는 중심부 괴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고 종양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CT나 다이나믹 MRI로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왜 저액호로 보이느냐 하면 이거는 세포가 많고 랑간스 아일랜드가 팽창성으로 발휘하죠. 그리고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네, 하이퍼바스 여기 보시면 요 종양이죠. 여기 하이퍼바스큘러 인핸스먼트가 생기죠. 시스틱한 메스는 판크레아스는 난네오플라스틱, 네오플라스틱, 솔리드 튜머의 시스틱 디제네레이션 이렇게 구분합니다. 난네오플라스는 슈도시스터, 트루시스터, 리텐션시스터, 뮤시너스, 난네오플라시스터, 림포에피테리아시스터가 있습니다. 슈도시스터와 트루시스터가 있지만 엡세리움을 라이닝 되면 트루시스터, 그 파이브로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라인되면 슈도시스터입니다. 네오플라스는 시러스 시스틱 튜머가 있고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는 IPM맨, SPT 또는 SP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튜머 중에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은 판크레아드털 아데노칼시노마나 유로엔도크라인 튜머, 그러니까 인슐리노마 그로크로니오마처럼 판크레아 아일랜 랑간스 아일랜드 생긴 종양,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주스를 만드는 에시나에서 생긴 에시나셀 칼시노마는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잘 일으킵니다. 판크레아스 시스틱 리전이 있을 때는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짜 트루 시스트냐 슈도 시스트냐, 그 다음에 슈도 시스트냐 시스틱 네오플라스입니다. 그 첫 번째는 트루 시스트냐 시스트가 아니냐, 진짜 시스트냐 아니냐, 그 다음에 슈도 시스트냐 시스틱 네오플라즘이냐, 그 다음에 시스틱 네오플라즘 중에 비나인이냐 말리거나냐, 이게 중요합니다. 췌장의 낭성병변을 오인할 수 있는 병증이 바로 요거죠. 요거 빈데 요거 시스터처럼 보이는데 칼라 도플할 때 보면 헬류신호가 보이죠. 스프레니아 아트리가 됩니다. 예, 스프레니아 아트리. 그 다음에 이 체관 두부에 인접해 있는 시스틱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시스트가 아니고 소화관이 디스텐션 되어 있는 겁니다. 췌장 미부에 인접한 소화관이 췌장 미부하고 겹쳐져가 마치 낭성 변변으로 보입니다. 췌장의 낭성 변변은 이게 단방성 유니로큘러라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작은 시스트로 모이는
마이크로 시스트이냐, 안 그러면 시스트가 큰 마크로 시스트이냐, 시스트가 시스틱하고 솔리드 포션이 섞여 있는 시스트 위드 솔리드 컴포넌트냐를 이제 감별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낭성병문은 슈더 시스트, 시러시스 아데노마, 뮤시너 시스트 아데노마, IPMN, SPT 등이 있습니다. 유니로큘라 시스트는 단망성이고 시스트 안에 셉툼이라든지 솔리드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센츄럴 시스트 월 칼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센츄럴 칼시피케이션이나 월 칼시피케이션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센츄럴 칼시피케이션, 바깥에 있는 것은 월 칼시피케이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슈도 시스트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 위에 IPMN이나 유니로큘라 시러시스트 아데노마, 림포 에피테리얼 시스트로 유니로큘라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판크레아스의 슈도 시스트는 대부분 단방성이고 내부에 경막이나 결절 고형 성분이 없고 경계가 뚜렷한 평안한 배가 후방암량 증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췌장염의 병력이나 또는 췌장 위축이나 주변에 염증 흔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진단의 크루가 됩니다. 이 슈도 시스트죠. 그런데 이 슈도 시스트도 이 안에 헤모라지나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 안에 셉텀이나 솔리드 포션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하고 감별이 어려워집니다. 슈도 시스트의 진단은 판크레아타이티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슈도 시스트를 스포트하는 영상 속에는 판크레아스 염증이 있거나 또는 판크레아스의 실질에 아트로피나 칼시피케이션이 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알았던 흔적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시인월드 판크레아 닥터 안에 딜라테이션이나 칼큐라이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이제 결국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었다 하는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슈도 시스트하고 판크레아 닥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죠. MRCP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IPMN은 판크레아 닥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IPMN하고 슈도시도 다 커뮤니케이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PMN은 시스터와 닥터의 정션 부분에 내려간 넥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슈도시스터는 로비레이터 시스터가 로비레이터 분협상의 경계를 가질 때는 유니로큘라 히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도 이야기를 들겠습니다만 히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는 월이 얇기 때문에 경계가 로비레이트에도 마진을 보입니다. 마이크로 시스트 리전은 이것은 이제 히러스 시스트 아데노마에 많이 보입니다. 아주 폴리시스틱 하거나 마이크로 시스틱 하는데 시스트가 여기 6개 이상이고 시스트의 크기가 2cm 이하입니다. 그리고 fine external lobulation, 바깥에 볼록볼록볼록한 이 lobulation, 월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eptum에는 요 사이에는 이 septum이나 시스트 월에는 베슬이 풍부하기 때문에 enhancement가 보이고 그 다음에 calcification에 central calcification은 한 30%에서 동반됩니다. 그리고 시스트가 마치 벌집처럼 보이는 경우가 한 20% 정도 있습니다. MR에서는 보시면 T2 이미지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무수한 그 시스터가 관찰이 됩니다. 시러시스터 아데노마의 타입 중에서 경계가 좋은 원형 또는 오발 셰프의 다반성 낭조이고 낭포의 크기가 2cm 미만이고 외부 경계는 로뷰레이션, 센타스 스퀘어가 있고 주로 이제 할머니들한테 많습니다. 70대. 그리고 판크레아 닥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작은 시스트들이 모여있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타입이 시러스에서 아데노마는 이런 폴리시스틱 타입이 있고 하니컴 타입이 있고 이렇게 올리고시스틱 좀 큰 시스트들이 모여있는데 폴리시스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부분은 중심으로는 작은 시스터, 변형에는 큰 시스터죠. 이렇게 보입니다. 센츄럴 칼시피케이션 20%,
또 센츄럴 스카가 보입니다. 이런 건 하니컴은 뉴머러스한 작은 시스터들이 모이고 한 20% 센츄럴 스카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고시스틱은 좀 드문 경우 10% 미만이고 마크로시스트 2cm에 대한 시스트가 두세 개 정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IPM의 브랜치 타입이나 뮤시널 시스틱 네오플라스마하고 감별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뮤시나 달라 경계가 로비레이트 됐다 하는 것이 소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러시스트 아니면 전형적으로 하니컴 패턴이죠. 아주 작은 시스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스터 보이지만 이런 솔리드하게 보이는 것은 진짜 솔리드가 아니고 아주 작은 시스터는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고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센터에 칼시피케이션 있죠. 여기에 칼시피케이션. 마크로시스트 리전은 이것은 이제 인디비주얼 컴파트먼트가 2cm 이상이고 주로 이제 바디나 테일 쪽에 생기고 시스터 안에는 데브리나 헤모라지를 동반합니다. 이 시스터의 시스터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에코는 굉장히 보면 셉툼하고 인터널 월 때문에 컴플렉스하게 되어 있고 MR이나 EUS에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페리페랄 에그셀 칼시피케이션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페리페랄 에그셀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면 말링어넌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 뮤시너스 시스템 네오플라스미나 IPMN이 되겠습니다. 뮤시너스 시스템 네오플라스미인데 경계가 비교적 스무스하고 안에 이렇게 셰프툼이 있고 이런 뮤랄 로드부터 보입니다. 포맨이 매끄러는 단방성 혹은 다방성의 낭성적인 종계고 2cm 이상의 낭포가 6개 이하일 때는 거의 SCM보다 뮤시너스로 시스템 네오플라스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막이 많이 두껍고 불규칙하고 유두상의 종계를 보이면 뮤시너스 시스틱 아데노 칼시노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용물은 점액성 액체 또는 출혈로 지저분하고 요 방방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시면 시그널의 인텐시티가 다르게 나옵니다.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마는 주로 이제 중년 아줌마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판크레아스에 디스탈이 생기고 보통 싱글로 생기고 판크레아 덕트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습니다. 이 종양은 말리그넌시 아데노마와 칼시노마 구별이 안 되고 또 아데노마는 칼시노마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CT는 라지 시스트 위드 셉툼 페리페랄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때로는 솔리드 인트라시스틱 컴포넌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미입니다. IPMN은 인트라닥터 파피러리 뮤시너스 네오플라스미인데 덕트에서 병변이 생기고 병리적으로는 파피러리 프로젝션을 하고 그리고 이 뮤시너스 말분비이기 때문에 엠페라파타에서 점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오플라스마 아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비나인, 보드라인, 칼시노마 인사이트, 인베이지브 칼시노마 다양한 그레이드를 보입니다. 타입은 브랜치에서 생기는 거. 예, 브랜치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메인 판크레아스도 연결이 되는데 주로 이제 브랜치는 헤드에서 브랜치 타입 많이 생깁니다. 모양이 크랩드 핑크. 요 딜라테이트는 바일닥트가 판크레아스가 여러 형태로 보이고 마치 핑거 손가락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프리오몰픽하게 보입니다. 메인 닥트에 생겨서 메인 판크레아스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게 됩니다. 믹스터는 이 그 브랜치 타입하고 메인 닥트 같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닥트 타입이 브랜치 닥트 타입보다 훨씬 말링하는 시에 리스크가 높습니다. 브랜치 타입, 메인 닥트 타입, 메인 닥터 플러스 브랜치 타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낭성 병변은 중에서 이제 초음파 소견은 IPMN은
평화로고 미만성인 주체 간의 확장이 보이고 때로는 주체 간의 그 폴립 양 병변이 보일 수 있고 또 점액 때문에 생긴 고행성 종괴가 보일 수 있고 췌장의 판크레아타이티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췌장 실질의 위축이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암과 만성 췌장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이 판크레아타이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소견이 됩니다. 말리그넌트 IPMN 리스크 팩터인데 다이그노스 리스크 팩터 IPMN 중에 말리그넌트 IPMN의 리스크 팩터는 메인 닥터 타입이거나 매일이거나 고랭이거나 심톰이 있거나 튜머 사이즈가 2cm 이상이거나 뮤럴 노드가 있거나 림프 노드 에나지먼트가 있거나 그 다음에 판크레틱 메인 닥터하고 바일 닥터의 디스텐션이 있거나 사이톨로지의 파지티브거나 CES에서 시스템 내에 칼시노 엠브레 안티젠이 200 이상 되거나 이런 거일 때는 이 말링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치 타입의 IPMN 리스크 말링은 시의 레이쇼가 6에서 46%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메인 닥터는 57에서 92% 상당히 말링은 레이트가 높습니다. 췌장의 낭성 병변을 했을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로 그 추적할 것인가? 2012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 중에서 그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가 있을 때,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가 있고 시스트 리저 헤드에 시스트 리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솔리드 컴포넌트 시스트 안에 솔리드 컴포넌트가 인헨스 있을 때, 그리고 메인 파그레닥트가 10mm 이상일 때. 여러분 예스가 되면 서저리 해야 되고 노 할 때는 다음에 소견을 이제 참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트가 3cm 이상일 때 시컨더 인헨서 시스트 월일 때 메인 닥터 사이즈가 5-9mm일 때 난인헨시 뮤랄 로드리 있을 때 그 다음에 판크레아 닥터가 갑자기 캘리버가 어브랍트하게 체인지 되고 디스탈 판크레아틱 아트로픽 있을 때 요럴 때는 이제 요런 그 플로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벨레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옵스트럭티브 존디스 시스템 내 인헨스 솔리드 매스 메인 판크레아타이트가 10mm 이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사인은 시스트가 3cm 이상 그 다음에 시스트 월이 시크 인헨스 메인 닥터가 5-9mm 난인헨스 뮤랄 로드를 있을 때 그 다음 판크레아틱 아트로피를 동반하고 피닥트 어브랍트 체인지가 있을 때 그리고 림파 아데노파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의심스러운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트 위드 솔리드 컴포넌트 솔리드와 시스트 같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시스트 컴포넌트를 가진 솔리드 추모거나 종계의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ILS 튜머, 엔도크라인 튜머나 솔리드 슈도 파피럴 튜머거나 판크레아틱 캔서의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이나 메타스테이시입니다. 이런 이제 말리그넌트 소견이나 하이 말리그넌트 포텐셜일 때는 서지컬 리섹션을 하게 되고 MR 위드 MR CP가 그 작은 뮤랄 로드를 찾는 CT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게 SPT인데 이게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같이 있고 같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작은 때는 솔리드하다가 점점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동반하게 됩니다. 젊은 여성 췌장 위부에 발생하고 내부의 낭성 부분을 포함하는 경계가 좋은 고행 종류고 피막에서 변연이 평야라고 경계가 명확하고 내물은 대부분 출혈이나 괴사가 있고 석회하는 동반은 30% 말링 리스크는 15%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틱 매스가 있을 때는 환자의 성별과 나이 그 다음에 시스트가 마진의 아웃 마진이 어떠냐 시스트의 사이즈 넘버가 어떠냐 솔리드 노즐이나 섹테이션이 있느냐, 칼시케이션이 있느냐,
피닥터 커뮤니케이션이 있느냐, 리전의 로케이션이 어떠냐, 그리고 센츄럴스크나 그레이프 라이크 어피어런스 같은 티피컬한 파인딩이 있느냐를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이제 알고리즘인데, 판크레아스에 시스트가 있으면, 판크레타이티 히스토리가 있으면 슈도 시스트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판크레아 닥터의 커뮤니케이션을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IPMN을 의심하게 됩니다. IPMN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마이크로시스틱이냐 마크로시스틱이냐. 마이크로시스틱은 마이크로시스틱 히로사데놈하고, 마크로시스틱일 때는 이 시스트가 프레오몰피 유니폼하자고 다양한 형태로 있을 때는 이거는 IPMN의 브랜치 타입 의심하고, 없을 때는 마진이 로비레이트 하느냐 이러면 시러시스트 아드마 아데노마, 로비레이트 없이 스무스 할 때는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을 생각합니다. 시러스 할 때는 센츄럴 칼시케이션이 많고, 뮤시너스 할 때는 이게 이제 보면 페리페랄 그 여성에게 많고, 그 페리페랄 칼시케이션이 있고, 에, 그렇죠. 페리페랄 칼시케이션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시스템 안에 컴포먼트, 데브리라든지 이런 것이 해머라지 이런 것이 있느냐를 보고 감별하게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